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류월 강의 시작하는 그 개강일입니다. 벌써 5월이라는 게 그죠? 믿어지죠? 뭐 믿어지지 않을 것까지는 아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건 맞기는 한데 5월이죠. 5월 2일이죠. 자, 오늘 저희가 오류월 강의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부터 같이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오류월 강의의 주 교재는 기특한 영역별 문제집, 요 문제집입니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있으면 좋은데 꼭 필수는 아닌 다른 자료로 대체 가능한 요약노트 자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본 강의 중에 형성평가 문제 자료 계속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있으면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자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월 달에는 빈칸만 드렸고 3, 4월 달에는 채워드렸고 지금 5, 6월 달이 되면 채워드린 자료와 일부 인출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해서 드리는 익히 암기 인출 자료가 영역별로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런 식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약노트는 그 부교재거든요. 부교재라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이론 연계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같이 병행해서 확인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진도 자체가 사실은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나는 기본서를 보는 게 편하더라 하시면 기본서 지참하셔서 함께 보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기본서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정리 자료가 있다, 그 서브노트가 있다, 그러면 그 서브노트를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대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항이고 오늘 지금 받으신 수업 자료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같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 먼저 스터디 신청서가 있죠. 그 스터디 신청서는 직강, 직영상에만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는 경우에만 원하시는 경우, 필수는 아니에요. 원하시는 경우 스터디를 구성해 드릴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거고 오늘 자료는 오류월 진단평가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 강의 안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류월 달에는 시작하는 시점에 진단평가를 봅니다. 이 진단평가를 가지고 진단평가 공부했죠. 목적이 나의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잘하면 좋긴 한데 여기서 점수가 뭐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평가 오늘 볼 겁니다. 오늘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연간계획서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강의 안내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5, 6월 강의 전반적인 부분들 안내하는 자료라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것부터 같이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은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안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시간이 남을 거라서 선생님들 진단평가 보실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 확인, 풀이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진도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마지막 자료가 교육과정 익히 암기 및 인출 자료라고 해서 교육과정 부분에 해당하는 암기 인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1월 달부터 수업 들으셨으면 좀 친숙하실 텐데 1월 달에는 여기가 다 비어 있었죠. 다 비어 있어서 스스로 한번 인출해보고 채워보는 활동들을 하셨다면 3, 4월 달에 다 채워서 드렸고 지금 5, 6월 달 되면 완전히 채운 자료와 중간에 보시면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부분적으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 6월 달 기준으로 요 정도 키워드는 인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출 연습하시라고 비워있는 자료를 추가로 드렸어요. 7, 8월에도 이게 나가는데요. 7, 8월에는 조금 다르게 구멍이 뚫려 있을 거예요. 5, 6월 달 기준하고는 또 좀 다른 기준으로 7, 8월 달에 구멍을 뚫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오늘 수업에 대해서, 오늘 수업이란다. 전체 그 우리 수업, 5·6월 전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에 연간 계획서 있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계획서 있고 2페이지, 3페이지에 전체적인 강의 구성 안내가 있죠. 이 페이지에 보시면 5·6월 강의 안내 있습니다. 아마 대략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긴 할 텐데, 저희 지금 5·6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연습하고, 기출에서 어떤 문제, 영역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1, 2, 3, 4에서 이론으로 그 익혔었던 사항들을 좀 더 촘촘한 채로 거르는 기출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좀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체를 통해서 걸러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게 5·6월 기출 사례 연습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영역별로 구성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뭐가 있을까? 논술 기출문제요. 저희 임용에 나왔던 논술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중등, 초등에서 봤었던 비교적 최근에 객관식 기출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많은 쌤들이 객관식이랑 성격이 다르지 않나?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꽤 의미가 있습니다. 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는 객관식과 논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차이가 있지만, 물어보는 영역이나 어떤 키워드를 확인하도록, 어떤 개념을 확인하게끔 하는 근거가 되는 표현들이나 키워드나 사례는 기출이, 객관식 기출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5·6월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시는 시점이 되면 1, 2, 3, 4월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주요 사항의 주요 키워드가 이런 맥락에서 강조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찾게끔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을 보는 것 자체는 한 번 더 아주 촘촘한 채로 걸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좀 더 정련하는 활동이 돼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5급 행정고시라고 하는 그 행정관 임용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는 그 교육직렬을 뽑을 때 교육학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식 때도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객관식이 아니라 5급 행정고시 2차 서술형 문제를 보게 되면, 최근에 교육부 쪽에서, 그다음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쪽에서 학교 교육이나 교육 정책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발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작년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올해 시험은 6월 말인가 보거든요. 6월 말인가 보면 올해 기출은 저희가 5·6월 강의 중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 7, 8월 강의하는 중에 문제 풀면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 중심으로 영역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적용이나 활용 연습들을 계속해서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 강의랑 큰 차이 없이 그 강의는 매번 형성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매번 형성평가 실시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좀 이따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첨삭은 총 4번이라고 하는데 개별 첨삭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첨삭을 받으시는 건 2번이고, 2번은 직강, 직영상, 라이브, 인강 모두 동일하게 같이 채점을 하는 거, 강의를 통해서 채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와 개인 상담 부분은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개인 상담은 제가 라이브까지 진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터디는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재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주요 일정 부분 보시면, 자, 자료의 4페이지는 교육학 공부 계획 참고하시면 되고요. 5페이지 부분 보시면 주요 강의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저희 모의고사 총 4번 보는데 1, 3, 5, 7 주차에 화요일, 자,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 모의고사는 항상 화요일 날 봅니다. 화요일 날 보고
강의 시간 중에 봅니다. 이것도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추가로 따로 수업하고 나서 따로 보느냐? 그건 아니고 강의 중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고 네 번째 시간에 풀이를 하지요. 그래서 당장 내일 모의고사를 봅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전체 진도. 전체 진도. 두 번째 것까지도 아마 전체 진도지 않을까. 근데 세 번째 것부터는 진도 나간 부분까지 해서 아마 문제를 풀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요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뭐 첫 번째 모의, 그래서 그 첫 번째 모의고사랑 세 번째 모의고사는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을 해서 첨삭 일정에 따라서 첨삭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네 번째 모의고사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직강, 인강 모두 다 똑같이 제출을 하지 않고 같이 그냥 강의를 통해서 채점을 하고 정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실 때 좀 부담스럽다, 미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벌써 5월 개강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질문 많이 주셨어요. 혹시 알려주느냐? 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경우에 오늘 중으로 문자 주시면 주제 영역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야 되겠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화번호죠.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쌤들 체크해 두시고, 저희 카페에도 한 번씩 쌤 전화번호가 뭐냐 물어봐야 되는데, 주제 영역 물어봐야 되는데 적어놨는데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참고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지울게요. 자, 그리고 왜 강의 형성평가 실시합니다. 형성평가는 뭘까?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형성평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개별 첨삭, 현장 첨삭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제출하느냐 제출하지 않느냐 그걸로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강의 자료는 우리 5페이지에 있듯이 문제집이 기본 자료입니다. 문제집이 기본 자료고, 그다음에 부교재는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들인데 형성평가, 그다음에 암기 인출 자료, 그다음에 기출 키워드 정리 자료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제가 한 주 수업을 하고 나서 월화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드려요. 그 다음 주에 드리는 건데, 쌤들이 그 다음 주였나? 아니면 내일 드리던가? 어쨌든 이 그 한 주 수업을 한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 문제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객관식이든 논술이든 서술형이든 기출 문제를 보고 나면 보통은 알아서 정리를 잘 하시는데 정리하기 귀찮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문제별로 영역별로 키워드만 정리해서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나서 그것만 좀 편하게 넘겨보시면, 맞아,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지 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를 따로 드리니까 그거는 내일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제 계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 월요일을 드리든지, 왜냐하면 내일 진도 양이 사실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부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 2월 달, 3, 4월 달 이론 강의 공부하시던 때와는 조금 다르게 5, 6월 달이 되면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그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월 달부터 공부를 해 오셨다고 한다면 5, 6월 달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해 보시면 확 느껴지는 게 복습 시간이 엄청 주네.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얼마 안 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좀 줍니다. 근데 시간이 줄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쭉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덜 불안한데, 5, 6월 달은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만 정리하고 이것만 해도 되나? 내가 너무 적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강의 들으시면서 개인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실 때 복습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 직강 기준으로 또 인강 기준으로 어떤 강의를 기준으로 봐도 인강은 쌤들 중에 보통 강의를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보통 4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 그걸 한 번에 다 듣지 않으시고 뭐 매일 한 개씩 듣는다든지 매일 두 개씩 듣는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행되는 강의는 그 하루에 맞춰서 형성평가 등 이 모든 것들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4개짜리 딱 봐도 그날 그날 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일정 관리나 공부의 효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직강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강 당일에 바로 복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었으면 오늘 바로 복습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술형이든 객관식이든 문제를 주로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봐야 되지? 문제를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의미가 있으니까 보기에 이런 키워드는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이건 그냥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우려고 애를 쓰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든 제시문이든 보기든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항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론에서 다 봤던 사항들이긴 한데 그 이론책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키워드를 볼 때랑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키워드를 볼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보기나 제시문에서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들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외워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요 사항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술형, 논술형 문항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답안들은 자 이건 다음번 시험에도 우리가 답을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확인하세요.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하시더라도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를 읽고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접근하는 연습 자체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복습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 개인적 이론 진도를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1, 2, 3, 4월에 이론 공부할 때는 개인 이론 진도라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수업 진도 맞춰서 복습을 하시면 그게 최선이고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 없었는데 5월 달부터는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다루는 사항들만 보게 되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론의 주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세세한 키워드 암기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 진도를 통해서 반드시 키워드 암기를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익히 암기 인출 자료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연습 반드시 하셔라. 인출 연습 반드시 하셔라. 그래서 보면 강의 진도랑 병행해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강의 진도랑 병행을 하면 월요일이 끝나면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강의 진도에 맞춰서 이론 복습을 열심히 하고 키워드 암기를 하신다고 하면 1회독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1, 2, 3, 4월 달에 1회독씩 했을 거예요.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2회독이 돼요. 두 달 기준으로 한 번씩 보는 회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1.5회독을 했으면 좋겠다. 1.5회독은 뭐다? 전체를 한번 보고 주요 영역을 한 번 더 보는 거. 그래서 올해부터 진도를 바꿨어요. 책의 구성을 좀 바꿔서 작년 지금 기특한 책 같은 경우에는 이론 진도랑 동일하게 구성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기특한 교재는 교육과정, 심리, 그다음에 교수이론공학, 평가, 행정을 먼저 뺐습니다. 주요 영역을 먼저 빼서 여기부터 보고 그다음에 안 중요한 부분 아닌데 상대적으로 덜 출제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뒤로 진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요 진도에 맞춰서 전체를 한번 돌리면서 중반 이후부터는 앞서 봤었던 주요 영역, 우리 맨날 하는 5개 방금 얘기했었던 전반부에는 5개 영역을 같이 병행해서 빠르게 돌리시거나 한 번 더 보는 약간 누적적으로 누적 복습이 가끔 1, 2, 3, 4월에도 누적 복습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1, 2, 3, 4는 누적 복습 힘들거든요. 초수 기준으로는 누적 복습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5월 달부터는 누적 복습 의미가 있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누적 복습을 하면서 누적 복습은 그거죠. 앞에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앞에 진도를 계속 나가는 거 공부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지긴 하는데 누적 복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전제를 한번 빠르게 돌리고 주요 영역만 후반부에 한 번 더 보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돌리는 것도 1.5회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 하는 거냐면 보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확인하고 다시 보고 하는 활동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빈칸에다가 그래서 드리는 거 익히 인출 자료에다가 인출하시면서 연습하셔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키워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거 암기하셔도 괜찮고 나는 쓰면서 외운다 그러면 키워드 쓰면서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찌 되었건 간에 시험 직전에 키워드를 암기하듯 암기하는 활동이 월요일 달에 병행이 되어야 한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진행하시는 경우들 5월 달 되면 기존에 했던 스터디랑 뭔가 달라져야 하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건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실 때 제일 큰 목적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강제하는 스터디. 그래서 그 복습과 이론 진도 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수업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복습을 하느냐 개인 이론 진도 나가는 거 누가 억지로 끌어줄 수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스터디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진도란다 복습 부분에 대해서는 키워드 같이 확인하고 다시 봤더니 문제가 좀 이상하네 그럼 같이 확인하고 이런 식의 연습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론 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해서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월요일 달에는 이게 강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스터디 꾸리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오자 이번 주는 이렇게 공부를 해와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자. 자, 우리가 1, 2, 3, 4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손으로 쓸 수 있는 인출 연습 문제를 서로 만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성평가 형태로 그 같이 문제를 만들어와서 문제를 풀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5, 6월 달이 되면 이 시점부터는 조금 인출이 빨라질 수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 수준에 따라서는 구두 인출도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스터디에서 뭐 짝을 짓든지 해서 그 구두 인출 형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1, 2, 3, 4 이론 공부하실 때는 확신이 안 서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물어보고 대답했을 때 틀렸어요. 키워드 다시 확인하세요. 라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수 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확실히 할 수 있겠다. 이상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시면 구두 인출로 진행을 하시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속도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이제 속도예요. 양과 속도인데 스터디에서 진행하실 때도 3, 4월 달이랑 좀 다르게 좀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보시고 한 번에 인출하는 수준도 좀 더 깊게 빠르게 라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요런 형태로 공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관련해서 요거는 직강 직영상에만 해당하는 상황인데 신청서 받으셨죠. 신청서 받으셨는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터디는 필수냐? 아니다. 난 스터디 했을 때 공부 잘한다. 그럼 스터디 하시는 거고 난 누가 이렇게 약간 억지로 시켜줘야 한다. 혼자 내버려두면 스스로한테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확인을 하고 누구한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한다. 그러신 경우에는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혼자도 잘해.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끼고 뭘 하면 나는 약간 기가 빨리는 느낌이야. 그러면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일 받을 거예요. 이건 오늘 내일 받을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가끔 신청서 내시고 나서 아 갑자기 취소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가능은 한데 오늘 내일 잘 생각하셔서 오늘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스터디 진행을 하시는데 뭐 인원 충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정을 다 쓰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몇 명이 전공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명 충원이 필요하다 다 사라져서 다 사라지면 어차피 새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명이 있는데 둘이서 하기엔 너무 쑥스럽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니 좀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좀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충원 신청을 여기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다 써주시면 그런 사항들 감안해서 진행을 할 것이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터디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타 전공들끼리 섞어서 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출하시는 상황을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전공이 배정되기도 하더라. 근데 그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라이브나 인강으로 듣고 계신 쌤들 스터디 구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저희 카페 주소 가끔 카페가 어디냐 있는지도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료 곳곳에 있습니다. 자료 구석구석에 카페 주소가 있거든요. 막 책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오늘 받으신 자료도 제일 위쪽에 박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카페 주소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스터디 찾으시는 분들 전화 스터디 하시거나 인출 스터디 하시거나 다양한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때 거기다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강의 듣고 계신 쌤들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맞춤법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나 해서 넣어둔 건데 저희 내일 모의고사 바로 볼 거라서 모의고사 볼 거긴 한데 요거는 특별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안내해 드릴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 기특한 문제집을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게 순서에 따라서 진도 나가는 거라서 문제를 미리 풀어와야 되느냐라는 걸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미리 풀어오시면 아주 좋죠. 미리 풀어오면 아주 좋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전날, 그 다음날 진도 나갈 부분 맞춰서 대략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첫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풀어오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시면 객관식 문제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과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영역 두 가지로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일부 문제들을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런 접근은 내가 처음 보는데? 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풀리는 부분들은 미리 풀어오시면 아주 좋고요.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생소한 부분들은 미리 한번 보시는 정도 괜찮습니다. 이걸 내가 왜 못 풀었지? 자료를 어디서 찾아서 어디 검색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혼자 공부하지. 수업 시간에 다 확인을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풀어지는 부분들 위주로 체크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 문제는 진짜 문제 특성에 따라서 논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서술형 문제들이 있는데 논술은 가급적 생각을 해오시면 좋아요. 근데 대신에 서술형 문제는 손으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개요 수준으로 개요를 내가 개요를 짠다고 하면 어떤 수준으로 짤까? 요 정도 수준으로 가볍게 문제를 읽고 키워드만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말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군. 이건 수업 시간에 확인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리 풀어오시는 게 좋은데 그 풀어오는 활동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 못 풀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 한번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첫 시간에 뭐가 말이 많아요. 그죠? 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익히 자료가 나가잖아요. 익히 자료 나가는데 저희가 본 수업 시간에 익히 자료를 다룬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약간 생각을 했는데 5, 6월 달 중에 바로 문제를 나가는 것도 좋긴 한데 주요 영역들은 익히 자료를 시작할 때 가볍게 훑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익히 자료에서 교육 과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과정 문제 풀이 나가기 전에 이미 이론 공부는 잘 해 오셨겠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저랑 같이 전체 내용을 같이 한번 리뷰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핵심 키워드 그래 외울 부분들 이런 거 있었지 이걸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훑고 문제 풀이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뭔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맞춤법 부분은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는 1, 2, 3, 4월 달에도 주요 사항들 다 확인했었던 부분들이고 요즘은 맞춤법 틀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가끔 있긴 한데 그건 내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 우리 내일 모의고사 있는데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기본적인 논술 쓰는 거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저번부터 안 되네. 진단평가 문제를 준비해 주십시오. 진단평가 문제는 모두 50문제입니다. 문제가 많지 않죠? 전체 영역입니다. 전체 영역 50문제. 여기 보면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작성하라 20분에서 30분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집에서 인강으로 수업 들으시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 이상 인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한 30분 정도 안에 인출했으면 좋겠다. 우리 현장에서는 20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인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인출하시고 가능한 한 앞부분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빠르게 보시고 다시 한번 돌리면서 인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못 푸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20분이면 약간 촉박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50문제 20분 안에 인출을 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뭐 쉬는 시간이나, 그러네. 지금 풀이를 어차피 못하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볼 텐데, 보기 전에 이제 저희가 보통 수업은 9시에 시작을 해서 1시에서 1시 30분 안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사이에 마무리가 될 거고, 보통 강의는 1시간 단위로 끊어갑니다. 그래서 한 타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고, 요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라서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차피 풀이를 할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 시점에 끊어서 쉬어서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다 못하신 경우에 한번더 10분 정도 더 들여서 답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